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호흡을 나누고 움직이면서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며 스스로를 잘 알아차리고 또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진심을 다해 보기로 해요.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엉덩이도 좌우로 가볍게 움직여주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연스러운 상태 안에서 복부를 약간 뒤로 끌어당기며 다시 한번 상체를 바르게 일으켜 주세요. 자연스럽지만 조금 의식적인 그런 숨을 쉬어보면서 숨이 몸속을 지나가고 또 나오는 것을 한번 느끼려고 해봅니다. 그런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마음을 차분히 하면서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두세 번 정도 호흡에 의식을 기울이며 숨 쉬어봅니다. 눈은 뜨고 계셔도 좋고, 또 집중에 방해가 된다면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잠시 몸의 감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닿아 있는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앉아 있는 자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수카아사나로 앉아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바닥에 닿아 있는 새끼 발날, 그리고 발가락의 일부를 한번 느껴봅니다. 어떤 분은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엄지 발가락까지가 다 바닥을 향해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정도 발가락들이 바닥을 깊게 누르고 엄지발은 천장을 향해 들려있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눈으로 보지 않고 감각으로 살펴봅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정강이의 바깥쪽, 또 허벅지의 바깥쪽, 엉덩이의 안쪽, 엉덩뼈, 천골의 시작되는 부분의 가장 아래쪽 지점까지도 어떤 분들은 바닥에 있을 거예요. 조금씩 몸을 움직여 꼬리뼈에서부터 척추는 위를 향해 끌어올려지듯 앉아야지 마음 먹어보세요. 바닥에 닿아 있는 몸을 느꼈다면 이제 다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봅니다.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얹혀져 있는 손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손바닥 안쪽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본인의 무릎이나 허벅지를 통해 들어가고 있는 느낌을 살펴봅니다. 그것을 살피는 동안 어딘가가 너무 긴장되지 않도록 편안한 호흡은 계속 이어가 줍니다. 이제 그 손바닥을 타고 조금씩 올라와 볼게요. 손바닥 위쪽에 있는 손등의 느낌을 살핍니다. 손등에서부터 손목을 타고 쭉 올라와 보세요. 팔꿈치를 지나, 위쪽 팔뚝을 지나, 내 어깨와 쇄골에 이르기까지 지금 어떤 느낌이 느껴지고 있는지 바라봅니다. 지금 느껴지는 부분으로 숨 보내줍니다.
쇄골에서부터 몸의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과 어깨를 잇는 지점으로 의식을 옮겨가 거기에서부터 아래로 다시 한번 타고 내려가 봅니다. 숨이 척추를 타고 등 뒤를 쭉 지나가며 다시 꼬리뼈가 바닥에 닿아 있는 곳으로 의식을 보내줍니다. 거기에서부터 양옆으로도 한번더 넓혀가 보세요. 허리의 양쪽, 또 등을 타고 쭉 올라오며 다시 어깨에 이르기까지 등 전체의 감각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대로 다시 뒷목을 타고 올라와 목과 머리가 이어지는 후두 하부로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마치 심장 박동이 뛰는 듯한 두근거림을 그 목과 뒤통수가 이어지는 지점에서 미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숨 쉬면서 살펴봅니다. 그대로 호흡을 이어가며 이제 뒤통수를 쭉 타고 올라와 정수리에서 다시 이마까지 이어지는 감각을 한번 느껴봅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 못하지만 내 뒷머리의 모양과 지금 느껴지는 느낌을 자세히 관찰해 봅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타고 내려와 눈썹을 지나 눈두덩이에 이르르면 코로 숨을 깊게 한번 채워 넣었다가 눈에 뜨고 계셨던 분들도 다 같이 눈을 부드럽게 감아줄게요. 눈을 감고 계셨던 분들도 감은 눈을 조금 부드럽게 놓아주며 미간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숨을 깊게 마시고 내쉴 때 내가 찾아냈던 몸의 감각들을 전부 의식하며 몸 전체로 숨 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코로 깊게 들어간 숨이 눈두덩과 이마, 또 정수리에서부터 뒤통수, 몸의 뒷면을 쭉 따라 내려가며 처음 느꼈던 발이 닿아 있는 부분까지 숨을 보내주세요. 길게 내쉬는 숨은 다시 바닥에 닿아 있는 면을 타고 몸의 위쪽으로 올라오며 몸의 뒷면을 지나 다시 코를 통해 빠져나갑니다. 다시 그렇게 숨 쉬면서 마시는 숨이 몸의 뒷면에서부터 팔뚝을 타고 양손끝, 다리의 뒤쪽과 양옆을 타고 내려가 발끝까지 도착하는 것을 느껴줍니다. 내쉬는 숨도 그몸 전체를 훑어 다시 코로 부드럽게 빠져나갑니다. 몸 전체의 감각을 좀더 섬세하게 느끼며 각자 5번의 깊은 호흡을 이어가 줍니다.
5번의 호흡이 마무리되면 이제 몸의 감각을 의식하지 않고 다시 편안한 본인의 숨으로 돌아오세요. 의식을 거두어 들여도 여전히 몸 전체가 숨 쉬는 것을 살펴봅니다. 코로 들어간 숨이 자연스럽게 몸 전체를 채워 다시 한번 척추를 바르게 세워 올립니다. 편안하고 긴 숨을 내쉬어 주며 턱끝을 살짝 쇄골 쪽으로 떨어뜨려 줄게요. 뒷목이 부드러워졌을 때 눈꺼풀을 들어 올려 깜빡깜빡 움직여 주고 준비가 되시면 다시 천천히 고개 들어 올려 정면을 바라본 앉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온몸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힐링 요가 동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양손을 이용해 무릎을 좀 들어 올려 주시고, 한발한발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 무릎을 세워 주세요. 손을 종아리 뒤쪽으로 가져가 이렇게 엄지 또 나머지 손가락으로 발목을 살짝 움켜쥐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뒤쪽보다는 양옆을 꾹꾹 눌러 한번 타고 올라가 봅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꽉 눌러주셔도 좋아요. 위에서 아래로 다시 타고 내려와 보고, 위 아래로 몇번 정도 왔다 갔다 움직여 주세요. 사실 몸의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지만, 일상을 생활하면서 놓치고 갈 때가 많아요. 이 종아리 쪽에도 잘 풀어주었을 때온 몸에 전신의 순환에 도움이 되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혈자리 같은 것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평소에 잘 의식하지 못하던 방향으로 이렇게 주물러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을 풀러내셔서 이제 나머지 손가락이 앞쪽으로 엄지손가락이 종아리의 뒤편으로 갈수 있도록 하셔서 한번 꾹꾹 눌러주세요. 조금 전 양옆을 자극했다면 지금은 앞 뒤를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멈추어서 한번 지그시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특별히 좀더 불편한 곳이 있다면 그 부분을 더 깊게 자극해줍니다. 이제 손을 풀러내서 양 엉덩이 옆에 짚어두고 발목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발가락을 좀 들어 올렸다, 발을 내려다 보고 왔다 갔다 이제 두 무릎을 움직여 줍니다. 다시 두 무릎을 세우시면 오른발은 앞에 두고 왼다리는 뒤로 가져가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한번 앉아 보세요. 여기까지 가능하실까요? 혹시 지금도 무척 편안하고 양쪽 엉덩뼈가 수카아사나로 앉았을 때처럼 동등하게 바닥을 누르고 있다면 뒤에 놓여있는 왼다리를 조금 더 뒤쪽으로 옮겨줄게요. 한꺼번에 옮기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주듯 하면서 양쪽 엉덩이의 느낌을 살펴줍니다. 많이 뒤로 가지 않으셔도 괜찮고 앞에 있는 무릎이 조금 들려도 괜찮아요. 양쪽 엉덩이의 균형에 신경 쓰며 한번 앉아 보시고요. 정면을 바라보실 수 있다면 그렇게 두시고, 그렇지 않다면 살짝 자연스러운 방향대로 몸을 조금 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손을 양옆으로 내려 짚을 때 사선을 조금 향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두 손을 다리 사이에 두셔도 괜찮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오른다리 바깥으로 빼내어 주세요.
정면을 바라보시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손은 오른다리의 양옆으로 나뉘어서 놓을 거예요. 손끝으로 바닥을 짚어도 좋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며 손끝과 엉덩뼈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척추를 한번 세워줍니다. 여러 곳에 자극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지금 어느 부분에 가장 자극이 오는 게 맞나요? 물어보신다면 왼쪽 고관절과 허벅지 앞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조금 깊은 자극이 온다면 괜찮지만 혹시 무릎에 조금 찢길 듯한 자극이 느껴진다면 그건 좋지 않으니까 다리의 간격을 조금 줄여주세요. 그러면 훨씬 편안해지실 거예요. 숨 계속 쉬고 계시죠? 깊게 마시며 다시 채워진 숨으로 척추를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 나만 알수 있을 정도로 양 엉덩뼈를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오른 허벅지, 왼 허벅지 앞쪽에 조금 더 자극이 와요. 다시 숨 한번 깊게 마실 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살짝 힘을 풀어줬다가 내쉴 때한번더양 엉덩뼈와 양 손끝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세 번의 호흡을 더 유지하는 동안 조금 뻐근한 느낌이 스스로 즐길 정도라면 계속 거기에 머무셔도 괜찮아요. 둘, 여유가 더 있으시면 오른 허벅지를 살짝만 더 바닥으로 낮춰주세요. 하나, 천천히 이제 정면 향하셨던 분들 다시 몸을 왼쪽으로 틀어내며 양손을 두 다리 사이에 짚으면서 숨한번 깊게 마셔서 척추를 다시 세워주시고 내쉬는 숨에 두 손을 뒤로 가져가 짚으며 조심히 왼다리를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그대로 왼발바닥이 그 자리에서 바닥을 누를 수 있게 들어 올리려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팔꿈치는 구부리셔도 좋아요. 엉덩뼈 위에 체중을 실으며 조금 더 왼무릎을 열어보세요. 여유 있으면 조금 더 가봅니다. 숨 깊게 마실 때 왼발이 그 자리에서 바닥을 누르며 왼무릎을 활짝 열어요. 천천히 숨 쉬며 돌아옵니다. 양손 앞으로 가져오면서 오른쪽으로 몸을 기대어 왼발을 멀리 뻗어 빼내서 다시 가져와 주세요. 오른 다리도 빼내고 돌아오고 나면 왼 허벅지 앞쪽이 좀더 많이 뻐근한 느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숨도 조금 쉬어주고 두 다리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도 줍니다. 왼쪽 고관절이 좀 활짝 열린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이제 반대쪽으로 가봅니다. 왼 다리는 앞으로, 오른 다리는 뒤로.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삼각형 모양 정도를 만들어 몸을 살펴주세요. 여기에서도 많이 불편하시면 오른 엉덩이 조금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들었다가 내려놨다가 하는 동작만 오늘 꾸준히 반복하시면서 눈으로 관찰하셨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혼자서 해보실 수도 있어요. 몸에 맞춰서 갑니다. 가능하다면 이제 조금씩 뒤로 빼내어 보고 적당한 자극이 오면서 양쪽 엉덩뼈를 바닥으로 깊게 눌러 척추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곳까지 가봅니다. 상체를 정면으로 향했을 때더 좋은 자극이 있는지, 조금 옆으로 틀었을 때더 필요한 자극이 전해지는지를 스스로 잘 살펴봐 주세요. 숨을 한번더 깊게 마시며 상체 세우고, 내쉬는 숨에 두 엉덩이를 똑같이 지그시 눌러줍니다. 배꼽 살짝 끌어당기고, 호흡 이어가줍니다. 다섯, 지그시 엉덩뼈 누르며 그 위에서 척추를 세워요. 넷, 셋, 숨 쉬어주세요. 둘, 하나, 숨 충분히 쉬어주고 복부 끌어당겨주면 천천히 한번 손을 옮겨서 다시 양손이 두 다리 사이에 있게 만들어줍니다. 숨을 깊게 마시며 한번더 척추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길게 내쉴 때 조금 따라온 것 같은 왼 무릎을 한번더 바닥으로 깊게 낮춰줍니다.
마치 왼발과 오른 허벅지 사이가 미세하게 멀어질 것처럼요. 다시 한번더숨 쉬고, 한번더숨 쉬어주며, 오른 엉덩뼈가 조금 가벼워지는 부분을 더 무겁게 바닥으로 끌어내려주세요. 거기에서 자세가 유지되면 천천히 손을 뒤쪽으로 가져가 줍니다. 짚어낼 때에도 가능한 만큼 오른 허벅지, 왼 허벅지 지그시 바닥으로 눌러주며 숨 다시 한번 크게 쉬고 너무 무리가 된다면 계속 이어가지 마시고 지금 자세에 머무르셔도 돼요. 숨을 깊게 마시며 천천히 팔꿈치 살짝 더 구부려도 돼요. 뒤로 기대며 오른 무릎을 들어 올려 봅니다.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 여기 계셔도 괜찮아요. 숨 쉬면서 살짝 오른 허벅지가 무릎 방향으로 조금 길어진다는 느낌 쓰면서 계셔도 돼요. 가능하다면 천천히 양 엉덩뼈를 누르며 가능한 만큼 오른발이 그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을 열어줍니다. 무리해서 가지 않아요. 숨 쉽니다. 다섯. 열수 있다면 조금 더 열어내고. 넷. 너무 손목 쪽에만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척추 위로 세우고. 셋. 숨 깊게 쉬어주세요. 둘. 오른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눌러요. 하나. 천천히 무릎 낮추어 돌아오며 손도 짚어주고 숨한번 고르며 기다려주세요. 준비되면 오른다리 길게 옆으로 뻗어내며 체중 실어 그대로 두 무릎 세워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이제 두 다리 뒤로 가져와서 무릎을 꿇고 상체를 조금 위로 세워 앉으실 거예요. 먼저 무릎을 바닥에서 꿇어주고 숨 깊게 마시고 길게 내쉬면서 엉덩이 한번더 바닥으로 꾹 눌러주고 양손 가슴 앞에 깍지 끼어 머리 위로 기지개 켜듯 팔을 들어 올려줍니다. 손을 먼저 앞으로 길게 뻗어내 마시는 숨에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숨이 모자라면 한번더 쉬세요. 내쉴 때 엉덩이 바닥으로 꽉 눌러주고 가능한 만큼 팔을 뒤로 보내요. 지금 너무 새끼손가락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새끼손날까지도 천장 방향으로 쑥 밀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엉덩이 조금 들어볼 거예요. 숨 깊게 마시며 엉덩이를 살짝 뒤꿈치에서 떼내고 내쉬는 숨에 발등 누르며 두 엉덩이를 왼발 바깥쪽으로 가져가 쑥 내려놓을 때 오른 무릎 바닥으로 조금 더 낮추면서 상체도 오른쪽으로 따라가 주세요. 두번숨 쉬어줍니다. 깊게 마실 때요 새끼 손날 좀더 천장 방향으로 밀어내주며 시선도 약간만 따라가 주세요. 내쉴 때 깍지 낀 손으로 오른쪽 벽을 밀어내며 왼 엉덩이 바닥. 한번더숨 쉬어줍니다. 여유 있으면 고개 많이 돌려도 돼요. 배임 꽉 잡아줍니다. 마시는 숨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리며 손 천장으로 뻗었다 내쉴 때 엉덩이 위에 내려놓고 반대쪽 바로 가봅니다. 숨 깊게 마실 때 엉덩이 살짝 들고 내쉴 때 오른쪽으로 엉덩이 완전히 낮출 때 떠오르려고 하는 왼무릎 바닥으로 깊게 눌러주며 몸을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숨 깊게 마시며 손바닥 조금 더 위로 밀어주고 내쉴 때 엉덩이 낮추며 여유 있으시면 고개 돌릴 때 오른 가슴 천장 쪽으로 더 열어요. 둘, 더 깊게 밀어내 주세요. 하나. 배임 꽉 잡고 마시는 숨에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며 올라와 내쉴 때 엉덩이 뒤꿈치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양손을 툭 풀어 멀리 뻗어 엉덩이 옆 바닥 쪽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숨 한번 크게 쉬어주고 다시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고 두발 앞쪽으로 가져와 발목을 포개어 바르게 앉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깊은 호흡과 움직임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시간을 또 다가올 내일을 좀더 단단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